안녕하세요. 스터디인 스웨덴입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직접 교환학생으로 지내보고 석사 생활을 했던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웨덴으로 유학 가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하필 스웨덴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스웨덴 대학교의 국제적인 공부 환경입니다. 스웨덴 대학들은 모두 통틀어서 약 1000개의 프로그램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요. 특히 석사 커리큘럼이 영어로 된 코스가 많은데요. 룬드, 우메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 예테보리 등 많은 대학들의 글로벌 석사 수업은 100% 영어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스웨덴어를 전혀 몰라도 수업을 듣고 토론을 참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실생활에서는 스웨덴어가 필요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웨덴은 국민의 90% 이상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석사를 다녀온 저도 스웨덴어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마트 가거나 여행 다닐 때 전혀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다 했으니까요. 물론 마트 안에 있는 제품들은 다 스웨덴어로 적혀 있지만 요새 핸드폰으로 구글 번역이 너무 잘 돼서 구매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처 직원분한테 여쭤봐도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인터내셔널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분들, 미주 지역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이미 많이 공부하고 있는 미주 지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웨덴에서는요. 저 또한 제 클래스에 한국인이 한 명밖에, 그러니까 저밖에 없었어요. 아시아계 사람들도 한 4-5명 밖에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한국인이 적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외국 학생분들과 공부하면서 글로벌 인싸 능력을 키워가세요. 나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세팅할 수 있다는 점도 스웨덴 유학의 큰 매력입니다. 스웨덴에서 유학하시면 생각보다 여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놀고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석사하시는 분들은 공부 이외에도 연구보조와 같은 여러 업무를 해야 해서 꽤나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는데요. 스웨덴 석사는 오로지 자신의 공부 및 연구, 나아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진짜 잘 써야만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교수님께 미팅 요청을 하고 동료 학생들과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본인이 주도하여서 만들어야 해요.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진 만큼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는 마인드가 꼭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바로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환경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하면 눈 덮인 숲속마을과 슬록들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걸어다니는 옆 동네가 바로 인스타그램 뷰 맛집이에요. 학교로 가는 길들이 너무 예뻐서 멈추고 사진 찍고 멈추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울창한 숲? 거닐 수 있는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많아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언제든지 공원으로 달려가 소리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 심심할 것 같다고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학가 주변은 항상 볼거리가 풍부하고 많은 대학들이 도심과도 가까이 있어서 즐길 거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 예테보리 대학교는 스웨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대도시인 만큼 놀거리가 많습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큰 놀이공원, 보테니컬 가든, 아쿠아리움 등등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룬드 대학교는 스웨덴 제3의 도시 말메,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과 가까워서 일탈을 하고 싶으시다면 날 잡아서 여행 겸으로 놀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스웨덴의 평등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스웨덴 사람들은 모든 관계는 평등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수님 학생과의 관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이름으로 부르고 거침없이 질문하는 스웨덴 문화는 생소하실 수 있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러한 평등한 관계가 양질의 수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스웨덴에 오면 질문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해도 항상 웰컴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도 서슴없이 하고 교수님도 질문 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할 때도 빛을 발휘해요. 실제로 제가 룬드에서 석사했을 때를 예를 들어보면
스웨덴에 있는 대기업 알파 라발이라는 기업의 간부와 제가 인터뷰를 해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께 해당 기업의 컨택 포인트를 얻게 되었고 메일 몇 통을 주고받고 난 후에 기업 간부를 직접 만나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인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조금 어려웠을 일이지만 이렇게 쉽게 기업들과도 컨택이 가능하다는 점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스웨덴 석사 학비와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의 석사 등록금은 인기 있는 석사 유학지인 미주 그리고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문과 기준으로 2년 석사 과정의 학비는 한 학기당 600에서 700만원 정도입니다. 한국 석사 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살짝 더 비싸죠? 모든 수업을 영어로 듣고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부 환경을 고려한다면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이제 생활비를 얘기해 볼게요. 유학생분들의 인풋을 모았을 때 월 100에서 150만원 정도 생활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50만원 정도의 집세 포함이요. 장바구니 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스웨덴에서 초콜릿은 약 2,300원 정도, 계란은 7,000원, 1리터의 락토프리 우유는 약 2,500원, 1kg의 다진 돼지, 소고기는 약 만원 정도예요. 한국과 비슷하죠? 식재료는 그리고 스웨덴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외식만 많이 하지 않는다면 한국보다 식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19년 CNN 통계에 의하면 서울이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 탑10 안에 들었지만 스웨덴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스톡홀름에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인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의 모든 대학은 국제학생들에게 25%에서 100%까지 이르는 장학금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Study in Sweden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웨덴,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스웨덴 석사 EU 라이프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졸업하고 뭐하지? 취업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요. 이런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Study in Sweden Korea가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스웨덴 유학생 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한국에 있는 스웨덴 기업으로 인턴을 다녀오셨던 유학생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직 스웨덴 유학생만을 위한 인턴 기회인 만큼 꼭 누리셨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정규 기관에서 공부한 모든 한국인들을 위한 알룸나이 네트워크가 창설되었어요. 실제로 이 알룸나이 네트워크는 동문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동문이 되셔서 인맥도 쌓고 커리어 교류도 한다면 여러분들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스웨덴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았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살기 안전할지, 성적은 어떻게 나올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올해 10월 30일 토요일 스웨덴 유학 설명회에 오셔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고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안녕!